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저희가 충분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그리고 투자 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좋은 양질의 종목을 매일매일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인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세요?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 뭐 긍정적인 평가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예상되는 매출액이 45.4조 원, 영업이익은 4.3조 원으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익률도 높아지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최근 2분기 환율도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현대차의 환입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이후에 하반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을 꾸준하게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8월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추가적인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실적 펀더멘탈적인 측면 이외에도 외적으로 인도 법인의 해외 사업부 IPO 같은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 또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라는 점, 10월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라는 등 여전히 모멘텀이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 조정을 거치면서 동사 역시 급격한 가격 조정을 거쳤는데 이에 따른 가격 매력도도 높아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뭐 시장도 흔들렸지만 현대차도 25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 모멘텀 받고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가격 자리 어떻게 잡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살짝 높은 30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탈 측면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요인들, 특히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지수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1년 이후에 최저점인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현재는 매도에 동참하시기보다 말씀드린 현대차 같은 실적이 우량한 대형주 위주로 접근 매수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